ガルル。私、広い世界が見たいんです。アイドルなら、それができるかもって。今すぐこの気持ちを、歌やダンスで表現できたら、どんなに素晴らしいんだろう。生田春樹、高校2年生です。アイドル、始めます。生田春樹、チャニワス의새로운게임샤이니클로즈성포프리즘통칭샤니송에등장한새로운유닛코미티소속으로나이는17세달콤한미소와포근포근한보브헤어가귀여운여자아이감성이풍부하고크리에이티브한것을좋아한다이것이번뜩이면과감히뛰어드는액티브한일면도있는고등학교2학년포근한분위기에감성이풍부하다루카가정식으로츠바사에합류가결정된피스라이브이프아이윙즈이후인2023년7월23일에개최된솔로라이브츠바사프로덕션솔로퍼포먼스라이브제멋대로윤채로통칭와가마마라이브를통해유닛코미틱공개와함께같은유닛멤버스즈키하나와함께11월14일샤니송서비스시작과함께플레이가가능한아이돌로등장하였습니다연한황도끼머리색에풍성한단발보브헤어스타일안보이지만뒤에는큰리본을묶고있는귀여움을가지고있는소녀로성딩한외모에동글동글하고폭신폭신한분위기에서귀여움을뽐내는17세의유닛의막내이자매운맛루크와진한피러브하나사이에서유일하게힐링과치유를담당하는전통적인순한맛을가진아이돌입니다마치강아지같은귀여움을가지고있는데프로듀서중가슴을터치할경우강아지처럼으르릉거리는대사가있는데이울음소리랑모습이마치작은치어와같은느낌도줍니다출신지는나가노지만고등학교진학을위해도쿄로상경했으며지금은언니집에서같이지내고있다고하며아이돌을시작하기전에는동아리활동도하고있었지만아이돌이된뒤로활동에집중하기위해동아리도그만두고아이돌에전념하고있습니다나가노에서도쿄에있는고등학교로진학한이유는다양한것을흡수하기위해서라는데하루키는배우자고하는것을금방습득할정도로배우는게빠릅니다그습득력은진짜말그대로흡수한다라는말이어울릴정도예술적감각중필요한감수성이풍부한친구로상상력도넓고생각하는범위도깊다보니창작적인면이돋보이는데어릴때는동화에나오는할머니가섬나라에서화가를하는이야기를보고동경하게되며그런동화틱한꿈을품게되며화가가되기위해그림을배웠을정도로감수성이남다른데풍부한감수성을바탕으로다양한예체능계열을배웠다고합니다미술음악악기등예술계쪽은전부습득악기의경우어느크리에이터이벤트에서친구가밴드멤버가한명이갑자기부족해졌다고했을때하루키한테부탁했는데당시포지션은베이스를맡았으며베이스는해본적도없었지만도와주기위해배운결과남들앞에서당당히연주할정도의실력을가지게되었다고하네요그외에노래와관련해서도활동하는내내어떻게해야이노래를모두에게전할수있을까하며다양하게고민하고본인나름어레인지하거나바꿔나가는모습도보여주는데어떤일이든더나은작품을내기위해직접의견을제시하기도하고고민하며고생을아끼지않습니다이런면에서예술과창작적크리에이티브한능력은츠바사멤버들중탑이라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지만남들보다빠르게배우고흡수하는것과달리결과는언제나어중간한정도로끝이났다고하네요풍부한감수성과함께외모랑분위기만보면자신만의세상에갇힌겁쟁이의소심한성격같지만의외로할때는하는과감한일면이있어번뜩이거나무언가팅하고왔을때앞뒤안가리고뛰어드는대범함을가지고있습니다프로듀서하고도처음만났을때돌아가는프로듀서를보며지금잡지않으면분명더는만날수없을거야라고생각하여무대에서뛰어내려프로듀서에게달려갔을정도이때문에23년8월에진행된트위터기획에서아이돌이된경위를남들에게비밀이라고했는데본인의선택은틀리지않았지만너무무대프로달려나간것때문에창피해서비밀로하고있다고하네요이처럼외모랑분위기랑다르게번뜩한이미지를가지게되면앞뒤안가리는대범함을가지고있으며중학교졸업후바로도시로상경하고언니랑둘이서자취를하고있다보니집에서도유닛에서도막내인것에비해똑부러지고신중함을가지고있어직감이왔다고해서무대프로달려나가지않고일단신중하게생각을한후에행동을하는상식적인포지션도가지고있습니다다만프로듀서권의경우생각하는사이사라지면다시는못만날것같았기에생각보다몸이먼저가능했다고하네요앞에서말한것처럼하루키가아이돌이된경위는프로듀서를붙잡으며시작된인연다양한크리에이터들이모이는이벤트회장에서베이스를들고있는하루키를우연히만난프로듀서한참자신들의무대를홍보하던중이었는지직접만든포스터를건네며이다음에출연한다면꼭와달라부탁하는하루키친구의부탁으로베이스를대신담당하게되었으며배운지얼마안됐지만할수있을정도라는말에감탄하지만하루키는실력보다는어떻게해야사람의마음을움직이는연주를할수있는지를고민하고있었습니다프로듀서는어깨의프로로서하루키에게움직일수있는가는네가하기나름이아닐까
마음대로 안 되는 타인의 마음보다 네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보이는 세상을 바꿔 치려가면 되라는 조언을 해주고, 그 조언을 토대로 하루키는 진짜 자신의 마음으로 세상을 자신만의 색으로 칠하는 연주를 하였고, 푸르스는 그런 하루키에 되게 매료되게 됩니다. 물론 잠깐의 인연이라 돌아가려고 할 때 하루키가 이대로 푸르스를 놓치면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무대에서 뛰어내려 푸르스에게 저를 데려가주세요 라는 파격적인 말을 하게 되며 아이돌이 되게 됩니다. 당시 푸르스는 본인이 아이돌 매니지먼트를 하는 업계인이라는 것조차 밝히지 않았는데, 무대포로 자기를 데리고 가달라고 한 부분에서 하루키의 행동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 그렇게 아이돌이 되는 하루키는 이 세상의 기술을 흡수하기 위해 남들보다 배로 열심히 레슨하고 공부하면서도 크리에이터로서의 창작력과 본뜨김으로 아이돌 활동에서도 다양한 색을 어필하는데, 자신의 노래를 듣는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창법을 연구하거나 라디오 사연 코너나 사진 촬영 현장 등에서도 항상 개선점을 생각해 영상의 스태프에게도 적극적으로 상담하는 등 보다 좋은 작품을 팬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고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편 하루키는 아이돌이 된 이유가 동경과 꿈보다는 새로운 세계를 알고 배우고 싶으며 그것을 흡수하고 싶었기에 아이돌에 전념하는 것이다 보니 본인 입장에서는 불성실한 동기가 아닌지 고민하고, 자기랑 달리 진작에 아이돌이 되고 싶어 이전부터 열심히 노력한 이들 사이에서 자기가 있어도 되는 것인지, 같이 나란히 아이돌을 하며 경쟁을 해도 되는 것인지 고민하며, 너무 잘하려고 생각한 나머지 아이돌의 일이 즐겁다고 느끼지 않게 된 적도 있다며 수많은 고민을 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럴 때마다 푸르스는 그런 하루키의 마음을 진지하게 생각해주며 상담을 해주는데, 아이돌에 관심이 없었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오히려 편견이 없으니 순수하게 아이돌이라는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주었고, 다른 아이돌들하고 같이 서도 되냐는 고민에서는 누구든 아이돌이 되기로 했으면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의 하루키 역시 아이돌이 좋아졌기에 그런 감정과 생각을 가지는 것이니 이미 자격과 작성을 가지고 있다고 용기를 주었으며, 활동을 이어갈수록 즐거움이 사라진다고 했을 땐 기술의 숙련과 능숙해지는 것보다는 하루키가 즐거워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편하게 가보자며 하루키의 마음을 우선시해주는 말로 격려해주며, 하루키가 그리고 싶은 세계를 그려 모두에게 보여주면 된다고 조언해주며, 조금씩 아이돌의 세계에 익숙해지고 그 세계를 흡수하여 진정으로 좋아하고 자신의 색으로 물들여가는 세계로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하루키의 아이돌로서의 원동력이자 하루키의 아이덴티티이자 모토인 모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싶다와 내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보이는 세상을 물들여가면 되를 모토로 자신만의 색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물들이는 크리에이티브한 그녀만의 아이돌로서의 목적을 잡아가고, 아이돌로서 여러가지 세계를 찾아 마치 여행을 떠나는 듯한 마무리를 주며 그녀만의 색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앞에 말한 이 두 개가 하루키의 상징적인 아이돌로서의 길이라고 할 수 있죠. 한편으로는 그런 자신만의 색은 전통적인 아이돌 스타일을 잘 보여주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돌이 되고 싶었어요 같은 아이돌물의 흔한 클리셰보다는 아이돌을 모르던 아이가 흥미가 생기며 자신만의 색으로 아이돌이라는 캔버스를 칠해가는 전통적이며 왕도적인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특히 스토리 중 보여준 고민들 역시 하나하나 보면 아이돌로서 해볼만한 고민들이기도 하기에 왕도적인 면이 보이며, 동시에 하루키 특유의 폭신폭신하고 동글동글한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어서 가벼우면서도 하루키의 마음을 진지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포근하고 귀여운 하루키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오자와 레나씨로, 소속은 유림프로 소속이십니다. 원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을 가리지 않고 즐겼으나 그 중에서도 코드기어스를 즐겨보며 성우의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본 내레이션 연기 연구소를 수료하고 2016년 블리코즈2의 단역을 첫 대역으로 받게 되며 브라이트 아이디어에서 활동을 시작. 21년도 브라이트 아이디어 퇴소 후 예명이 호리미아 레나로 활동을 하시다 22년 6월 유림프로와 계약하게 되며 다시 본명인 오자와 레나로 활동을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지브리 시리즈를 좋아하며 애니뿐만 아니라 아이돌 문화에도 관심이 많은데, 헬로 프로젝트 같은 현실 아이돌 문화에도 해박하십니다. 쉬는 날엔 카페에서 독서를 즐길 만큼 문화적 성향을 지닌 인물로, 글을 통해 창작하는 활동에 관심이 많아 학창시절엔 짧은 동화를 작성해 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했으며, 유치원 시절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피아노도 배우셨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의 재능과 소질이 있는 모습은 마치 하루키가 생각나는 부분. 다만 그림 실력은 하루키에 비해 좀 훈족물라서 코메틱의 하백으로서 동하고 있습니다. 레나씨도 하루나씨와 마찬가지로 23년 7월 23일 하루키의 배역으로 공개가 되며 코메틱으로서 꽤나 하드한 곡을 받게 되었는데, 동시에 같은 해에 두 번의 대형 라이브까지 경험하시게 됩니다. 샤니마스 5.5주년 별이 올려다보는 하늘 라이브를 시작으로 최근 도쿄돔에서 개최된 아이러브 가합전까지 아이돌 문화의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루키로서의 퍼포먼스와 특유의 연기톤의 목소리로 돋보이는 가창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강아지처럼 귀엽지만 누구보다 크리에이티브한 창작가 아이돌 하루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루키, 진짜 샤니마스에서 오랜만에 등장하는 전통 왕도 아이돌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포근하고 동그란 이미지는 마치 마노나 키리코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면서도 크리에이티브한 창작력과 상상력은 아이돌로서 새로운 면을 보이는 한편, 노력하는 모습과 고민하는 모습은 정통적인 면을 강조했죠. 지금까지 너무 애모해하거나 매운 것만 보면서 영상을 만들어 왔는데, 하루키 스토리는 진짜 지금까지 힘듦을 치유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